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미연입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학상의 순환소수 관련 문제로 80점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먼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네, 이 문제에서는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을 7로 나눠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계산할 때 복잡하기보다는 귀찮아서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38번째 자리에 오는 수랑 60번째 자리에 오는 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순환 마디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그 순환 마디가 몇 번이 반복되고 그 뒤에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순환소수를 여기서 0.ab 짱짱과 0. 순환마디가 ba인 순환소수를 빼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순환소수 그대로 계산할 수 없고 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분수를 다시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잡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서 순환마디를 찾기 위해서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7을 2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계산을 하면은 나누기 해서 쫙 계산을 하면은 0.2857142 이렇게 나오는데 2가 반복되기 때문에 7분의 2는 0.2857142 해서 순환마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지금 순환마디는 2, 8, 5, 7, 1, 4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수점 아래 38번째 자리에 오는 수를 찾기 위해서 38을 6으로 나누면은 6하고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6개가 6번 반복되고 두 번째 오는 수 그래서 얘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또 60은 6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순환마디가 10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오는 수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입니다. 네, 두 번째 거. 네, 그래서 0.ab 순환마디 빼기 0.ba 땡땡 해주면 얘는 0.84 순환마디 84인 소수와 순환마디 48인 소수 근데 이 상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그냥 99분의 36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순환소수로 나타내면은 순환마디 분모가 99이기 때문에 따라서 0.36 땡땡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제 난이도. 난이도는 순환소수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제 빈도는 순환소수를 표현하고 계산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도는 4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